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편리한 동물입니다.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한 일을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신문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가 저로 하여금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법복을 입은 많은 성녀들 사이에 검정색 양복을 차리 입은 문 대통령과 깔끔한 흰 옷을 차리 입은 김정숙 여사의 합장하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정작 주목하는 것은 바로 기사의 제목입니다. 문재인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한 표현은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살겠다. 그 바로 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기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노후가 편안하면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죽은 것이고, 문 대통령의 노후가 불편하면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무슨 특별한 사감을 표현한 말은 아닙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은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는 사회가 바로 공화국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무리한 일들과 탈법적인 일들, 그리고 부정이한 일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의 노후와 대한민국이란 공화국의 앞날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조계사에 쓸린 종정추대법회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전하는 문 대통령의 말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잊혀진 삶, 운은할수 있지만, 무리한 일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질문을 함께 던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힘으로 눌러서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거나 또 법원을 압박해서 재판 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한 그런 사건들이 예상대로 착착 원위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이 사건은 한전 사개 자회사 사장단을 포함한 산업부 산하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사건입니다.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24일에 고발한 사건으로서 무려 38개월 만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월 29일 날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공무원 부당 채용 의혹,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개입 의혹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등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중단됐던 수사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주장 가운데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5년간 눈치 보며 뭉개고 꼬리 자르고 케미네스 넣었던 온갖 비리수사들을 하루빨리 정상수사에서 합당한 처벌하도록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 시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이라는 그런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동안 묵혔던 모든 사건들을 제대로 하라.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사이로 총선권을 언급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겁합니다. 이들 모든 사건을 다 압도하고도 남음 이 있는 사건이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조직적으로 추진된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어떤 분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가장 유력한 비대칭 무기로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부도덕함과 불법으로 인해 정당은 물론이고 범죄자들이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가공한 타격을 끼칠 사건이 바로 4.15 총선과 3구 대선에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그런 기획하에서 추진됐던 대규모 부정선거입니다. 이를 두고 박민 시민이 한 이야기를 좀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당대표가 반복적으로 앞으로 좌파가쭉 집권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또 자신만만하게 주장해왔습니다.그런 부정선거 사기단이 절대로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그래서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원대로 온갖 일을 했고 온갖 것을 누렸습니다.근데 아불사 부정성을 많이 했음에도 하늘이 막아줬는지 정권 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이걸 어쩌겠습니까?그동안 죄지은 게 많아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게 좀 적당히 하지 그랬을까요? 하긴 5천만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만족이 안될것 같습니다. 착한 국민들을 악마로 만든 용서는 없습니다. 죄전 대가를 그대로 꼭 치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박민 시민이 남겼습니다. 인간적인 정리로 생각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망설이고 주변 척근들이 적당히 하자고 하겠지만 부정선거 그 수사를 적당히 묻고 간다는 일이 현실화되면 아마도 분노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이 소망하는 것, 자연인으로 잊혀지는 삶을 살겠다, 자연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업보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자신이 쌓은 업말입니다. 업은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에 가깝습니다. 악업이 누적되면 인간응보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자신이 돌아온다는 점을 불교는 강조합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문 대통령 노후가 과연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아마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